소설의 유명세를 이용하기 위해 오리온을 덧붙인 지미 오리온 엘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보이기 위해 금발을 검게 염색하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 정체를 숨기는 동시에 신비감을 더했으며 엘비스 프레슬리의 춤과 제스처를 따라하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는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엘비스 프레슬리와 똑같아지기 위해 노력한다. 셸비 싱글턴은 기상천외한 연극을 준비한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듀엣곡을 발표해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게 만든 뒤 그 듀엣곡의 주인공으로 지미 오리온 엘리스를 등장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극이 완전히 성공하면서 엄청난 인기와 환호를 얻게 되는데 하지만 It's not the career that I envisioned. 그럴수록 그는 괴로웠다. 엘비스 프레슬리로서 노래할수록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싶다는 갈망이 샘솟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1983년 I'm not an Elvis Presley as you can see. I just want to sing with my real voice, you know? My name is Jimmy Ellis. 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다. 이로써 셸비 싱글톤과의 계약이 전면 취소된 그는 그 후 마스크도 가면도 벗어던진 채 자신만의 활동을 시작한다. Now, let's give a big hand to Jimmy Ellis. 하지만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닌 지미 엘리스를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는데. Is my life even mine? No. I'm just living in the shadow of Elvis Presley. 그렇게 내리막길을 걷던 그는 1998년 강도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런데 지미 앨리스가 죽고 난 후 밝혀진 충격적 사실. 지미 앨리스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들은 한 장의 문서를 발견하는데. Birth certificate. My grandfather's name was Vernon. Oh my gosh. 그 문서는 어릴 적 입양돼 자란 지미 앨리스의 출생증명서로 그 안에는 친아버지의 이름이 버논이라고 적혀있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엘비스 프레슬리의 친아버지 이름도 버논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지미 앨리스는 1945년 엘라베마주에서 태어났는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친아버지인 버논 프레슬리 역시 그 당시 잠시 엘라베마주에서 살았다고 한다. 많은 것이 닮았지만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온 지미 앨리스와 엘비스 프레슬리.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관계인 걸까? 안타깝게도 그 답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